지니스 오프닝 픽 유안타 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2430선, 코스닥이 795선. 오늘 강보합에서 1%까지 양대 지수가 오릅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는 상태죠. 일단 지금 지수는 좀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만 또 종목 장세입니다. 아, 정말 종목 장세에 올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서 지금 보시면 페페토리 쪽 성일화이텍 세비캠 약해지니까 또 이제 첨가제, 소재, 동박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첨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엔캠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SKC 3일째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동박색대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같이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이후에 이제 좀 대주전자 쪽으로도 좀 흐름이 좀 넘어왔고요. 장비 쪽들 보시면 신흥 SEC부터 시작해서 대부 마그네틱스에서 장비주들 쪽으로도 좀 지금 순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DI까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SK이노베이션 많이 올랐죠.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 보신다라면은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세 보였고요. 지금 인공지능 섹터 주들도 솔트랙스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우주항공 인공위성 테마주들 강세입니다. 지금 인텔리안테크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자동차는 대형주보다는 형 부품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었던 만도도 상승에 좀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종목들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정책 관련주들, 뭐장 초반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비대면이나 뭐 유아 관련주들 좀 강세였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급은 가던 쪽에서 계속 더 가는 흐름, 또그 섹터 안에서 후발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시고요. 뭐 일단은 2차 전지의 주도력은 아직도 좀 유효하고 그동안 쉬었던 포스코 케미칼도 시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 장비 쪽도 괜찮고요. 전기차 인프라나 뭐 리튬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강세 순환매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지니스 오프닝 픽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에 로봇 우주항공 강세입니다. 로봇주 상승세, 이 속에서 5G 관련주 통신 장비주도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주 가운데서 위성주 인텔리안테크 강세 돋보이는데요.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우리나라에는 나사라고 비교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죠. 우주항공 위성 테마주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주. 최근에는 이슈, 정책, 뉴스 이것만 보시면은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만 돈 벌기 참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그냥 이슈 뉴스만 터지면 그냥 바로바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뭐 어제부터 그런 흐름이었죠. 규제 개선 얘기 나오면서부터 달렸고요. 또 비대면 진료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또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우주항공 쪽 테마도 확실히 뭐 국내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청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테슬라의 뭐 링크 관련해서도 좀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흐름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가 우주항공주들은 다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 추세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세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이어지고 어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칩들도 상당히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죠. 뭐 칩스미디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만도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런 기술력이랑 좀 관련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우주항공청에서 그냥 우주 방위산업 항공 이것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강하다라는 점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로봇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주들도 지금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들 조금 차익실현 매물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5G 관련 기술도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보니까 그동안 못 갔었던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에 5G 관련 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뉴스 이런 부분들을 참잘 활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돌고 확산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정부 정책 가운데서
우주항공청의 그 특별법에 대해서 어제 입법 예고됐다는 이슈,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까지 관련주에 영향 미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 보시죠. 중국 경기 부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양에 대한 기대감, 화학주 강세입니다. 네, 뭐 제조업, 비제조업 PMI 중국 쪽에서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고 양회까지 있으면서 그 사이에 목금에 이렇게 관련주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계속 이 흐름 이어질까요? 일단 뭐 중국 양회 기대감은 당연히 뭐 주말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한 10일간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살짝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양회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으로의 수출할 때 그런 원자재, 반제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지금의 화학주, 그런 소재주들이 잘 가는 부분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C도 뭐 구리동박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 소재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시면 송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학 소재주들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과 제조업 회복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좀 공부해 두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하여튼간 하락에 요새는 좀 공부하는 것보다는 잘 가는 거 그냥 따라 사는 게 사실은 좀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직권해서 직원으로서 요새같이 좀 힘든 시장에 거꾸로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깊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오히려 좀 편하게 쉽게 아 이거겠네라고 그냥 뻔하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종목이 지금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쪽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또 특히 지금 최근에 유아 관련되어 있는 분도 중국 양회랑도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양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장 기대감이 있죠. 한알령 해제라든지 가치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뭐 콘텐츠주들 이런 쪽들도 다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섹터별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확산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다음 확산 테마를 좀 찾아내시는 전략이 계속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월 1일에 나온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서프라이즈, 중국 리오프닝의 회복의 증거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관련주, 화학주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소재주 상승입니다. 폐배터리와 전고체가 좀 중심을 잡아주고 나머지도 계속 좀 상승하고 확산되죠. 한쪽만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들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배터리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가 성일화이텍이랑 뭐 세비캠에서 좀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전고체 많이 올랐죠. 리튬 쪽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니켈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테슬라 기대감으로 오늘 리포트가 나온 첨보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들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화기업, SKC, 그다음에 일진머츠리얼즈, 대주전자 올라가고요. 장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 SEC, 대부마그네틱스 등까지 연결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한쪽으로만 몰려갔던 것이 약간 좀 확산되는 느낌이죠. 해당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의 순환매. 그래서 그동안 좀 쉬었던 포케가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급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좀 순환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못 오른 게 일진머티리얼즈, 동화기업, 대주전자 뭐 이런 것들이 좀덜 올랐었고요. 엔캠도 좀덜 올랐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의 좀 순환매 흐름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신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 주도주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 짚어봤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나노팀,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 기업인데요. 따상 찍고 나서 현재 15% 강세 기록합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